하와이유! 휴지입니다. This is 개구리 월드. 자, 오늘도 어메이징 프로그 시간 찾아왔습니다. 지난번에 제가 크리퍼 스킨 얻어가지고 진짜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정말 의렵게 크리퍼 스킨 얻는데 성공을 했는데, 스윈더 엄마를 좀 편안하게 탐험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 아이템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 풍선 제트팩인가? 제가 알아보니까 풍선 제트팩 만드는 게 생각보다 좀 복잡하더라고요. 아, 너희 자식 또 왔네? 야야야, 내가 너 다음에 보면 가만 안 둔다고 했지. 일로와, 오늘은 용서할 수 없다. 패트 파스칼 킥! 왕은 나다. 이거 나 쓸 수 있나? 어? 어! This is Hugo. 뭐야, 이거 왜 이래? 휴지는 새로운 펫을 획득하는 데 성공했다. 뭐 버그인 것 같은데 개나이스인데요? 오늘은 왕건이와 함께하는 모험입니다. 아, 지난번에 제가 아이자. 아야, 뭐야. 안 돼, 내 왕관. 오? 와! 저 왜 저래, 저거? 레알 버그네? 아, 어쨌든 지난번에 아! 크리퍼 스킨 얻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마을 사람들께 정식으로 인사를 못 드렸거든요. 오늘은 좀 오 탐방을 좀 해보면서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합시다. 아, 그리고 이거 필수 아이템 좀 얻으려고 하면은 여기 경찰서를 가야 된다고 그러던데. 경찰서 어디 있습니까? 어디나요? 어? 조커 개구리? 이거 이 스윈던 마을의 히어로가 될 남자 휴구리, 널로 와봐. 이거 얘 딱 보아니 조커 개구리 이거 분명히 범죄자거든요. 너 일로와. 어딜 도망가, 일로와. 인누 와라고. 아이 진짜. 어? 경찰관이다. 경찰관 아저씨, 일로 와세요. 이거 보세요, 이거 봐. 그 제가 스윈던 마을의 평화를 위해 직접 시민경찰이 되고 싶습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안 받아주시나요? 도둑 개구리가 있네. 널로 와봐. 너는 안 되겠다. 자자자, 시민경찰 휴구리 출동합니다. 너 임마 헥토 파스칼. 아, 헥. 자, 경찰 왔지. 이 사람 잡아가세요. 이 개구리 잡아가세요. 아이, 자, 아우, 일어나. 일로 와. 아야야, 잠깐만. 제가 도둑 개구리 그대로 잡았거든요. 스윈던 마을 새로운 평화의 수호자 휴구리, 경찰서로 가봅시다. 야야야야, 긴장하지마. 뭐 새삼스럽게 뭐 그렇게 쫄고 그래. 괜찮아. 해치지 않아요. 경찰서 가가지고 정의 구현 좀 하려는 것뿐이야. 너무 걱정하지마. 설마 내가 잡아먹게 하겠니? 버스터. 야, 이게 훨씬 빠르다. 가자, 미끄러지다. 쭉쭉쭉. 오, 카드컴퓨터야! 야, 진짜 길을 거야, 걸. 자, 제가 알아보니까 여기 뒤편에 있다는 것 같은데요? 아, 여긴가 보네. 해야겠습니다. 하하! 여기 맞는 것 같네. 아우, 선생님, 수고 많으십니다. 예, 제가 요번에 처음 온 신입 휴구리라고 하는데요. 제가 한 놈 잡아왔거든요? 이런 나쁜 놈들은 다 깜빵에 쳐 넣어야 돼요. 열어. 뭐야, 이거. 와우! 진정한 스윈던 마을의 피스키퍼 휴구리로 거듭날 일만 남았습니다. 그리고 아, 이건가 보다. 여기다가 이 범죄자 집어넣으면 된다던데 그러던데. 이게 오늘 똑같게. 오, 와우. 이 마을의 시민 포인트, 칭찬 포인트 얻었습니다. 이거 한 마리 더 집어넣어야 되나 본데. 자, 그러면은 바로 변신해 봅시다. 경찰관으로 변신할 일만 남았어요. 요요, this is 개구리 컵! 이 스윈더 마을의 신입 경찰로 전직에 성공했습니다.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더 이상 시민 경찰이 아니에요. 진짜 경찰이라고요. 예? 3, 2, 1 발사! 비켜요. 도둑놈 잡으러 왔습니다. 비켜주세요. 이거 반장님이신가? 저 반장님! 저 신입 경찰! 반사님,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. 이거 스윈던 마을의 평화 지키는 것 정말 쉽지 않은 일이군요. 삐삐삐삐! 거의 스톱! 루아! 딱 도망치는 본세를 보아하니 이 자식 범인이 확실합니다. 자, 받아라 헥터 파스칼! 두두두두두두! 바디 슬랩! 자식아!
한 방에 KO. 너 임마 내 재물이 되어라. 일로 와 인누. 와 너는 내 새로운 아이템이 될 재물이에요. 자 도둑 2호 오픈. 우! 아 반장님 고생 많으십니다. 제가 또 한 건 했습니다. 신입 경력치고는 요 정도면은 거의 뭐 슈퍼 에이스 루키거든요. 세 마리 넣으면 아이템 열리지 않을까요? 그 제가 봤을 때 두 마리인가 세 마리 넣으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. 자 세 마리 들어갑니다. 뿅. 뭐야 이거 왜 안 열려? 열어주세요. 내가 갖고 싶단 말이야. 아니 이거 바뀌었나? 원래 이거 제가 알기로는 두 마리 잡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딱 한 마리만 더 잡아봅시다. 이거 이렇게 없을 리가 없는데. 띠띠 빵빵 띠띠 빵빵. 아 저기에 있다. 이리 와. 아, 에 자식아. 선배님요 저 그래플링 훅 언제 주십니까? 예 저 지금 네 마리째거든요. 이러다가 이 스윈던 마을에 있는 도둑들 싹 다 잡겠어요. 이제 좀 줄 때도 되지 않았나? 이게 패치가 됐나요? 원래 제가 그 알아봤을 때는 두 마리만 잡으면은 아이템 준다고 했었거든요. 일로와 들어가 이 자식아. 아니 이거 범죄자 컬렉션별로 다 모으게 생겼네. 이거 왜 안 열려요? 열어주세요. 야야야 니들 시끄럽다 시끄러. 그 표정 안 피냐? 어? 엄마 니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개고생해야 되겠어? 어? 하하. 와 이게 버프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군요. 뭔가 그 가운데 딱 떨어지면서 하늘 밟고 날아라. 아아아아 됐다 간다. 아니 여기 보니까 우주발사대 있었거든요 여기 근처에. 아 저기있다 저기있다 저기있다. 요거란 말이야. 요거 와 와우. 자 요거를 이게 우주선인데 이거를 타고 우주를 넘어가야 제트팩을 얻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. 그렇기 위해서는 뭐 이것저것 풀어야 될 게 좀 많은 것 같아요. 뭐 연료도 얻어야 되고 좀 복잡한 것 같더라고요. 아 그래서 오늘은 먼저 그 그래플링 훅인가 그거 좀 얻어보려고 했더만 그거 얻는 것도 쉽지가 않네요. 아니 뭐 신입이니까 신입의 마음으로다가 개처럼 뜁시다. 아직은 열심히 일할 때야.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아유 고생 많으십니다. 아이고 격하게 받아주시네 선생님. 에이 인정이 참 많은 마을이에요. 발견 발견. 삐삐삐삐삐 스탑 선배님 걱정 마십시오. 제가 제 손에서 처리하겠습니다. 어딜 도망갈라고. 일로와. 아이 이 마을의 평화는 우리 스윈던 경찰 특공대가 확보한다. 야 시끄럽고 가자. 아 너네들 이제 보는 거 좀 지긋지긋하다. 우리 이 인연 이제 끝을 보도록 하자고. 어이 아니 이건 뭐 발령 첫날부터 너무 빡센 거 아니야? 자 다섯 마리째 뚫러와. 예! 아! 두 마리에서 다섯 마리로 늘어났구나. 이게 너무 얻기 쉬워서. 좋아요 드디어 그래플링 훅. 하하하하. 이야 이거구만. 요게 참 멋이지. 퓽. 오 요렇게 나이스 일로 와봐요. 와 선배님 그 마사지가 어떠신가요? 시원하시죠? 제가 선배님 심심하실까봐 심심하지 않게 도와드리겠습니다. 예 이거 무한인가 보구나. 지치지 않는 무한 방방이 완성. 심심할 틈이 없습니다. 이거 우리 선배님 너무 좋으셔가지고 몸을 주체 못하시는 거 봐. 아이고 이렇게 마음에 드시는 모습을 보아하니 제가 뭐 너무 뿌듯합니다. 이거랑 이렇게 해서 오, 쏘고 쏘면 오 엄청난 파괴력이구만. 아, 나 알았어. 아,
아, 그래플리 곡 너무 좋아요 이거. 개사기 아이템 100 아트.